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 꼭 하십시오. 구독하시면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알림 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던 분들이 이렇게 종목 상담 주시거든요. 그럼 참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생들 노래 가르치신다. 저도 노래 좀 하는데 보셨어요 혹시? 아 그러면 좋은데. 예? 야. 최초는 저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날 사셨다고. 휴스틸.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사게 된 계기. 본인이 분석을 하셨다. 아니면 뭐 어떤 경로로 사셨어요? 한번 제가 보는 동안에, 이 치는 동안에 한번 이야기 남겨놓고 보십시오. 야, 꼭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해림님, 스타일 알고 있습니다. 자꾸 고점에서 사고, 물려도 잘 안 팔고, 그 다음에 막 급등락한 거 꼭대기에서 사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절대 핀잔 주는 거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자 매도 타이밍이다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생각하면 7번, 매수 타이밍이다 싶으면 8번 눌러보세요. 있는 사람들 자 사는 지인이 살아야도 이런 데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죠?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너무 높게 샀잖아요. 12,400원에서 24,500원이면 12,000원 올랐잖아요. 거의 더블 오른 상태에서, 물론 좀 밀렸을 때 샀는데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됩니다. 꼭대기에서 샀기 때문에 밑으로 이만큼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일단 설명드리기로 하고, 매수 포인트가 안 좋습니다, 자꾸. 자, 매수 포인트는 여기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여기 정도.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받는, 조정받는, 거기에서 20일 인근한 지점, 여기 정도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진짜 여기면 모르겠으나, 여기도 힘든데, 여기 사면 안 되죠.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전에 보십시오. 음봉으로 막 이렇게 강한 양봉 시연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안 깨고 쭉쭉쭉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음봉이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러면서 툭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25,000원 샀으니까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야 이거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이거 내일이라도 못 지키면 밑으로 16,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갈지 몰라도 17,000원, 16,000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조짐이 모양이다. 그나마 덧지 비슷하게 아래 윗골이 달고 이렇게 수돕을 해서 다행인데, 20일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돕을 했는데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놓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 강하게 반등 시도 놓아야만 본인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나, 밑으로 세게 밀리면 본인 매수가까지 가기 진짜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0원에 샀는데 25,000원 엄청 물타서 23,000원이라고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면 되겠습니까? 살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버릇을 고쳐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보고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분 중에 최고 위험하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거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똑 부러지게 말씀드려야 본인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좋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한테 달지는 몰라도 쓴소리 해주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큰일 나요 정말. 박살납니다 나중에. 대부분 산 종목들이 이런 데서 자꾸 사길래 지금 더더욱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데 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물 타가지고 그나마 2만 500원까지 만들었다면 내일 반등 시도한다면 다행인데 밑으로 깨지면 물량 절반 이상 청산하세요. 더 밀립니다. 그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반등해도 본전까지는, 이거는 반등 세게 넣으면 한번 갈 수는 있겠는데, 반등하다가 윗골이 엄청 달거나 대밀리거나 하면 적당하니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신라젠도 있다고요? 저번에 물어보셨죠, 그래. 신라젠 지금 얼마에 샀어요, 그때? 저 CMG 제약,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CMG 제약 평당가 7,160원, 4월 중순 15%. 아, 신라젠은 방송해놨으니까, 방송 돌려보시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신라젠도 지금 이거 깨는 순간, 78,000 이거 깨고 내려오는 순간, 여기 강한 저항대 형성할 것이다 했고, 오늘 받치고 있죠. 보십시오. 이거 딱 올라오면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 오늘 추매에서 79,800원. 오늘 추매. 오늘 추매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거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면, 지금 아까 단가 얼마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저항대에서 지금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이 좀 돌아서서, 이거 한번 딱 뚫고 올라가면 본전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 20일선 지지해야지 홀딩 가능하고요. 이거 뚫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여기 85,000까지 이상 가면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내일 만약에 못 올라가고 밀리잖아요. 적당하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폭 크잖아요. 많이 밀려버리면. 그러나 완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저점을 높이잖아, 일단. 그죠? 이중 바닥 스타일로 크게 본전권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는 아마 턴할 수 있는 모양 정도 된다 보면, 신라젠 한번 반등 정도 넣으니까 수익으로 끊고 넣을 수 있어 보인다, 일단은. 그러나 전제 조건은 여기 21선, 이거 강한 저항대, 아마 쉽게 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GS님이 에스모 12,000원. 모 진성님인가? 그분 아니세요, 혹시? 이거 맞춤 머리 진짜 좋은 건데. 12,000원 깨면 깨진다 했는데, 12,000원 깨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 됐다. 에스만 보죠. 뭐 어디 인근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깨지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 인근에서 사야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양봉 크게 났는데 이렇게 훅 밀려버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거든요. 이후 장이라면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CMG 제약. CMG 제약을 7,160원. 7,160원에 사고, 4월달에 샀다. 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실 때. 자,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깨지면서 제약주 랠리 할때 날아간 거 봤거든요, 저도.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안 깨고 자꾸 가야 된다. 추세 좋게. 그런데 이게 깨졌거든요? 넥라인이라 했습니다. 여기 넥라인. 속된 표현으로 모가지 따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이면 밑으로 빠집니다. 그쵸?
올라갔다가도 여기 추세선에 자꾸 저항을 받고, 그래서 추세선 꺾으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매치 잘 되거든요. 닥터키 특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자쿠라고 난 이후에 쭉 밀려버렸다. 자, 상승 추세 끝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났고, 자 이런 트렌드로 움직일 수 있고, 이거 아무 때나 끊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역인데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 매수가 들어갔다, 잘못됐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자, 밀리는데 쭉 밀리죠. 자, 이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매도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왜 기억하는가 하면, 옛날에 제가 이거 상담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추세 이렇게 확 깨지면 연락에 밑에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이때 제약주 랠리 있을 때 한번 붕 같이 떴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손실폭이 좀 크잖아요, 그죠?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며칠 전에 찍었던 저점 이거 깨면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가도 5,500원대 강하게 지금 올라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자, 그나마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밑으로 처지더라도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식으로 가주고,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올라간다 해도 본전권까지는 가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제약주는 바이오주하고 조금 지금 테마가 다르잖아요. 바이오주는 최근에 테마가 좀 들어오는데, 제약주 그러니까 한미약품, 뭐 종근당, 저는 큰 종목밖에 안 보니까 다른 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별로 모양 안 좋을 겁니다. 챙겨보죠 잠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죠. 5,500원대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 자꾸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4,300원 깨면 비중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점은 지켜야 되거든요. 하락 추세 밑에 하단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적 지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자,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추세 다 어그러졌고 하락 추세입니다. 적당히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